예,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이 MySQL에 접속하는 방법에 대해서 각각의 운영체제별로 살펴봤고요. 여러분들 그 수업들을 보고 여기까지, 이 화면까지 도달하셨으면 이제 뒤에서 진행되게 될 수업들을 이제 이수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겁니다. 자, 여기에 MySQL이라고 적혀있는 요 부분 있죠?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SQL문을 작성해서 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제어하게 되는 겁니다. 자,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엑셀을 예를 들었잖아요. 그 엑셀과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사실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제가 엑셀의 어떠한 부분이 데이터베이스의 어떠한 것에 해당된다 이런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갖게 된 어떤 부담감 같은 것들을 좀 낮춰가면서 제가 각각의 요소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엑셀은 엑셀이라고 하는 그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우리가 엑셀의 데이터를 추가하고 수정하고 삭제하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엑셀이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 앱에 해당되는 것이 이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서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엑셀 애플리케이션을, 엑셀 프로그램을 실행했다는 것은 여러분이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접속했다는 것과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하자는 거예요. 자, 그럼 엑셀을 여러분들이 실행을 시키면 그 엑셀 파일에다가 데이터를 추가를 하죠. 그때 그 데이터를 추가할 때 여러분이 어디에다가 데이터를 추가하나요? 예, 요렇게 생긴 예, 표에다가 데이터를 추가하죠. 예, 바로 이러한 것들을 엑셀에서는 표라고 하겠죠, 표. 예.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쓰는 엑셀과 똑같이 표에다가 데이터를 추가하고 수정하고 삭제합니다.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를 표라고 부르는데 보통 영어로 불러요. 테이블. 자, 테이블은 뭐 그 책상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표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사전을 찾아보시면 될 거예요. 자, 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엑셀을 쓰다 보면 이 표가 엑셀 파일 하나하나죠. 표 하나가 엑셀 파일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표가 하나, 두 개일 때는 상관없는데 그 표가 100개, 1000개, 10000개 이렇게 되면 그 표를 관리하는 게 어려워지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예, 요 각각의 표들을 디렉토리별로 분류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면 자재부, 격리부, 개발팀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표에 해당되는 파일들을 어디다 저장하냐면 자, 요렇게 생긴 요렇게 생겼었나요? 윈도우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림이 자, 그냥 이렇게 할게요. 디렉토리라고 하는 곳에 표들을 정리를 하죠. 그 디렉토리가 하는 역할은 서로 연관되어 있는 표들을 그룹핑 해줘서 관리의 편의성을 도모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디렉토리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디렉토리의 역할에 해당되는 것이 데이터베이스 서버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의 이 서비스를 만든다고 하면 테이블이 한두 개가 아니라 10개에서 100개 그 이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표들을 관리하는 것, 그룹핑해서 관리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요 디렉토리에 해당되는 것이 있는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는 이 디렉토리에 해당되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릅니다. 예, 이 이름 헷갈릴 수 있어요. 이거는 서버고 요거는 그냥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별로 이 표들을 그룹핑해서 관리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은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안에 그 애플리케이션을 위해서 필요한 테이블들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로보드 같은 경우는 ZETX였나요?
Z 뭐 요런 데이터베이스가 하나가 있고 그 안에 뭐 20개에서 30개가 넘는 이 표들이, 테이블들이 있습니다. 그 각각의 표들은 어떤 표는 이 댓글에 대한 표, 어떤 표는 글에 대한 표, 어떤 표는 필터링에 대한 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예. 마찬가지로 저희 오픈 튜토리얼스 같은 경우도 생활 코딩 홈페이지 같은 경우도 오픈 튜토리얼스라는 테이블이 아니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그 안에 표가 20개에서 30개 정도 있습니다. 예. 뭐 텍스트 큐브나 워드프레스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즉 여기 있는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앱을 의미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뭐 대충 맞을 거예요. 물론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요 데이터베이스의 수나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분류 방법이나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조정하면 되는 거겠죠. 예.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요 표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이름, 나이, 주소, 그리고 이름이 아무개, 나이는 뭐 얼마, 주소는 물론 어떤 거고요. 홍길동, 나이는 몇 살이고 주소는 어디다. 이렇게 적을 수가 있잖아요. 자, 이렇게 적었을 때 이 표 안에서 자 이렇게 X축을 행이라고 합니다. 행. 영어로는 row라고 불러요. 그리고 행은 서로 연관되어 있는 데이터예요. 홍길동의 나이는 11살이고 주소는 청주다 라고 하는 요 행이 하나의 데이터의 세트인 거죠. 홍길동이란 사람의 데이터 또는 나이가 11살인 사람의 데이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Y축은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열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컬럼이라고 부릅니다. 컬럼. 컬럼은 데이터의 형식을 의미합니다. 이름이라는 이름이라고 하는 데이터의 형식, 나이라고 하는 데이터, 주소라고 하는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테이블에 행을 추가한다라는 것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한 행을 추가하고 데이터를 여기다가 넣는다는 거죠. 김아무개는 나이가 32살이고 주소는 서울이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추가하는 걸 우리가 행을 추가한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열을 추가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돼서 성별 데이터의 타입, 데이터의 형식 이런 걸 변경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열과 행이라는 것은 보통 그런 의미로 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걸 한 거냐면 이전 시간에서 이 데이터베이스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의 서버에 접속하는 것까지를 한 겁니다. 예,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냐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해야 되는데 접속이라기보다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해야 되는데 요 데이터베이스는 현재 우리가 생성해 놓은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만들고 그 데이터베이스,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할 겁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디렉토리를 만들 때 어떻게 하죠? mkdir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makedir을 통해서 디렉토리를 생성을 해주죠. 생성한 다음에 뭘 하나요? cd 그리고 디렉토리명 그러면 change 디렉토리에서 우리가 생성한 디렉토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도 마찬가지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는 명령을 먼저 실행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겁니다. 그때 사용하는 명령이 create database인 거예요. 그 다음에는 데이터베이스를 생성만 하면 안 되죠. 생성했으니까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어떠한 작업을 하겠다라는 우리의 의사를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때 사용하는 것이 cd가 아니라
use입니다. 그리고 뒤에 데이터베이스 명이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어떠한 명령을 내리면 그것은 요 우리가 use 뒤에다가 붙인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에 해당되는 그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테이블들을 대상으로 명령이 하달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교재로 들어가서 이 교재에 선행작업이라고 적혀있는 것을 한번 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 아래 명령을 입력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한다 라고 되어 있죠. 여기 있는 명령을 클릭해서 더블클릭해서 카피한 다음에 저는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게 줄바꿈이 되긴 했는데 자, 여기 있는 이 명령은 뭐냐면 자, create는 뭔가를 만든다는 뜻이죠. 뭘 만들까요? 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데이터베이스는 엑셀로 치면 디렉토리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우리가 생성하려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은 OpenTutorials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요 내용들은 예, 우리가 생성하는 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어떤 문자 코드를 사용할 것인지를 지정하는 부분인데 요거는 우리 수업에서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전문적인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튜토리얼을 통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그때 알아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한글과 관련된 작업, 한글이 포함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만든다면 제가 적어놓은 이거 그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이 명령을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명령을 실행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OK가 뜨면 성공한 거고 만약에 뭔가 불길한 메시지가 떴다, OK가 아니라 그럼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테이블이 잘 생성됐는지를 좀 확인해 볼까요? show 아, 데이터베이스죠.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면 현재 그 이 데이터베이스 서버 안에 생성된 데이터베이스의 리스트를 보여줍니다. 예. 리눅스 명령으로 치면 ls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여기 있는 다른 데이터베이스들은 필요에 의해서 있는 것들이고요. 여기 있는 요 OpenTutorials.org 요거는 무시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아마 OpenTutorials라고 하는 요 항목이 보일 것인데 요 항목이 무엇이냐면 바로 요거인 것이죠. 즉 여러분이 Create Database OpenTutorials를 한 결과가 이 OpenTutorials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게 된 거라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를 생성을 했죠. 그거는 뭐에 해당된다고 했죠? 디렉토리로 치면 mkdir에 해당된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디렉토리를 생성했으면 그 다음 뭘 하나요? cd 하고서 디렉토리 명을 적어서 그 디렉토리 안으로 들어가죠. 자, 그것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use라는 겁니다. 자, use OpenTutorials라고 치고 엔터를 땅 치면 데이터베이스 changed라고 뜨죠.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달하는 컴퓨터에게 하달하는 SQL문은 전부 다 OpenTutorials라는 데이터베이스 안에 포함되어 있는 테이블들을 대상으로 그 명령이 전달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디까지 온 거냐면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는 것까지 왔고 이 데이터베이스를 use 그리고 OpenTutorials라고 적어서 OpenTutorials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생성을 한 겁니다. 아, 그 데이터베이스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엔 뭘 할 거냐면 바로 이 구체적인 데이터를 담고 있는 테이블을 생성을 할 건데 테이블을 생성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건 뭔가요? 데이터를 무작정 집어넣나요? 그렇지 않죠. 이름, 나이, 주소, 성별에 해당되는 이 데이터의 구조를 먼저 잡는데 바로 그 구조를 잡는 방법을 제가 소개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생긴 명령어가 있습니다. 자, 이 SQL문을 카피해서 자, 붙여넣기를 해봅시다. 자, 그리고 엔터를 땅 쳤을 때 쿼리 OK라고 뜨면 성공적으로 여러분이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한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create table topic이라고 되어 있어요. 즉, 테이블을 생성하겠다라는 뜻이고 그 테이블의 이름은 topic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괄호 안에 들어있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자, ID, Title, Description, Creat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요 정보가 아까 우리가 봤던 그 그림으로 치면, 자, 이거 제가 좀 지울게요. 자, 이렇게 테이블을 만드는데 그 테이블의 컬럼의 이름이 첫 번째는 ID, Title, Description 잘렸어요. Created. 아, 제가 화면을 너무 조그맣게 만들었네요. 자, 이렇게 테이블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방금 보셨던 요 명령이 하는 역할입니다. 아시겠죠? 즉, 토픽이란 이름의 테이블을 생성한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create table topic. 자, 그리고 id, title, description, created는 컬럼입니다. 컬럼. 데이터의 형식을 의미하는 열인 거죠. 열을 정의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int라는 것은 integer라는 뜻입니다. integer. integer는 정수라는 뜻이에요. 자, 뒤에 있는 11이라는 것은 이 정수의 값의 길이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출력될 때 11자리까지만 출력된다는 뜻입니다. 데이터의 사이즈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여기 있는 int라고 하는 것은 여기 id 컬럼에 들어오는 행들의 이 값들은 반드시 정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 타이틀이 바차라고 되어 있죠? 요 바는 variable 자, variable character란 뜻입니다. 즉, 변할 수 있는 문자라는 뜻이죠. 최대 255자의 길이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255자의 길이 안에서 한 글자일 수도 있고 255글자일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title이라고 하는 것은 요 description에 들어올 수 있는 값이 길이 제한이 없는 아주 큰 텍스트가 들어올 수 있다는 뜻이고 create date라고 하는 것에서 이 데이트 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 created라고 하는 요 컬럼에 해당되는 값들이 시간의 형식을 따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시간 값을 갖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 있는 요 부분 아주 중요한데요. 이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요것은 데이터베이스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일종의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엑셀에다가 데이터를 추가할 때 사람의 어떤 나이에다가 숫자를 넣지 않고 문자를 넣는다고 해서 에러를 내지 않죠. 예, 그런 기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것은 뭐냐면 아주 관대한 겁니다. 어떤 데이터가 그 안에 들어와도 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사람에게는 굉장히 편리한 장점입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자, 여기에 들어오는 요 ID 값으로 들어오는 데이터가 반드시 정수라는 것을 개런티 해줍니다. title created라고 하는 컬럼에 들어오는 데이터는 dateTime이라는 형식을 따르고 있는 데이터 형식이라는 것을 역시 마찬가지로 개런티 해준다는 것이죠. 자, 요것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의 형식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고 만약 우리가 나중에 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이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할 때 그 안에 있는 데이터가 정확하게 정수인지 문자인지를 우리가 체크할 필요가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우리에게 제공한다라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nonNull이라고 하는 것은 이 id 값으로 들어오는 값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고 nonNull 그리고 null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description 즉 본문의 내용은 값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글을 쓸 때 제목만 있고 본문은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created time은 nonNull로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auto increment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중에 데이터를 추가할 때 요 id의 값은 자동으로 값이 1, 2, 3, 4,
5 이런 식으로 이 행이 추가될 때마다 id의 값이 자동으로 1씩 증가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하냐면 나중에 우리가 어떤 한 행에 대해서 데이터를 삭제하고자 할 때 우리가 뭐가 필요한가요? 그 행에 대한 그 행을 우리가 식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바로 그 식별자로 id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 id의 값은 여러분이 직접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auto increment를 통해서 시스템이 자동으로 1씩 증가시키는 고유한 값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과 비슷한 원칙, 원리가 뭐냐면 배열이 좀 비슷합니다. 자, 배열에서 우리가 뭐 A, Array 1 A 아이고 B, C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여기 있는 요 값들을 가져올 때 이렇게 하죠. 이렇게 1을 하게 되면 요 1은 무엇을 가리키나요? 바로 B를 가리키는 거죠. 바로 1이 뭐예요? 요 각각의 데이터들을 식별하는 식별자고 그 식별자는 이 배열 안에서 유일무일해야 되기 때문에 중복돼서는 안 되는 거죠. 바로 그 컨셉이 여기 있는 id의 컨셉과 예, 본질적으로는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프라이머리 키 요거는 제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 우리는 지금 데이터베이스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PHP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이 소양을 익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본격적인 수업은 생활코딩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수업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테이블이 잘 생성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show tables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보시는 것처럼 topic이라는 테이블이 생성이 됐고요. 자, dsctopic이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 바로 그 topic 테이블의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dsc는 description의 약자일 것이고요. topic 테이블의 구조를 보여달라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필드는 id, title, description, created고 type은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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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다. 요거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테이블을 생성하는 것까지 했습니다.